아니 그 이 파일럿이란 영화 예고편도 뭐 살짝 봤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면서 그죠? 그죠. 예. 극중에 이제 한정우라는 그 스타 파일럿이 또 유퀴즈까지 출연한 스타 파일럿이 그 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이제 실직자가 돼요. 근데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격적인 변신을 해서. 맞아요.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회사의 뼈를 묻고 싶다는 뜻입니다. 비행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사이즈 몇이에요? 좀 커. 몇인데요? 289.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기장 한정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영화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한창 촬영 중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유퀴즈 그 파일럿 분이 나오는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맞죠? 근데 원래 두 분이 아시는 건 원래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 저희 파일럿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때부터 나와 계셨어요. 아, 원래. 우리 작가분이 그때부터 벌써 써놓고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 저희들은 너무 진짜 감사. 왜냐면 그 현장에 그날 그 감독님도 오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감독님 이번에 어땠어요? 아, 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 아,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게 특별 출연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장편 영화 컴백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석 씨 고마워요. 아니,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해드리면 재석이 형이 1994년에 네네네. 영화 영구와 우주괴물 불괴리 이후에 선생님 저요 목성과 슈메이커 레베성과의 충돌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네. 참여한 작품이고요. 저도 제 복귀작입니다. 네. 아, 파일럿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15년 전에 촬영했던 정승필 실종 사건이라고. 아. 네. 아, 뭘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오랜만에 그 파일럿으로 좀 복귀를 하신 거죠? 아니, 아니 제가 감사한데 이렇게 네. 양쪽. 아 진짜 아유.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발을 다시 들여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작년에 잘 나왔나요? 아 정말 말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 진짜. 아 아니, 정말 어색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2년 한 반 전이지만 감독님도 만족스러워하셨거든요. 어우 엄청 예. 아, 놀라실 거예요. 아, 저는 그래요? 영화를 보는데 진짜 유퀴즈에 출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볼 수 있나요 오늘? 아 있어? 아 그래요? 예.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예. 한번 볼까요? 준비가 됐어요? 이게 그 개봉이 7월 11일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공사 수석 졸업을 거쳐서 본인의 꿈이었던 항공사 취업. 무려 대형 항공사 세 곳에서 기억나 기억나. 네네. 네. 이야 아니 그 매 순간이 조금 특별하시죠? 이제 나와요. 그래도 이제 나올 가장 거예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좀 언제일까요? 이거 뭐지 이거? 아 그래! 진짜 유퀴즈로 아 나오네. 뭔가 약간 마음이 되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진짜 그냥 유퀴즈 같아요. 착륙을 하는데 모를 정도였다. 아 그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주무셨던 한 승객분께서 아 왜 이 비행기는 이륙을 안 하냐 그 정도로요. 아 맞아. 그제서야 도착한 거야. 이렇게 했어. 진짜 있는 이렇게 했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다. 아, 국정명관식이구나. 이야. 아, 국정명관식이구나. 이야. 아, 형. 아, 진짜 유퀴즈처럼 했구나. 예, 예, 예. 아, 대박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아. 네. 아. 오. 아, 그 장면이 편집이 됐네요. 어떤 장면이요? 그 실제로 그때 차고 있던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아, 네. 네. 아, 근데 또 그거, 야. 제가 혹시 이 시계는 파일럿분들이 애용하는 그 시계 아닌가? 아, 역시 뭐 시계를 좋아하시는 거 알아보셨나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조셉 대사인데. 아, 맞아요. 맞아. 제 대사는 거의 나왔거든요. 지금 감독님이. 아유, 고맙습니다, 감독님. 아. 까먹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아, 이 시계요? 이게 있었어요. 네. 가족들한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서 볼게요, 형. 아니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린다. 두 분이 출연해 주셔서 네. 저희 제작진 이제 좀 이제 소정의 개런티를 네. 예, 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 네. 아,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네. 재석이 형이 안 받겠다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네. 그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은 네. 마치 장학금처럼
왜? 네.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형 그래서 네. 정말 와, 짱이신 거 같아. 아니 아니. 아, 형. 짱이신 거 같아. 아니 아니. 아 형. 아 그럼 난 뭐가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 얘기를. 아니 그.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아니 그 왜?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네. 이 얘기를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 왜냐면 너무 형 감사.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출연료 주신다는 거 개런티를 근데. 아, 저 괜찮다. 뭐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뭐 하려는 게 아닌데. 제가 좀 더 큰 그릇이 되고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큰 일을 또 큰 일을 앞두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는 사람이 아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 각자 조셉은 아. 조셉의 뭐 스타일대로 또 그렇게 뭐 잘 또 쓰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아 그래서 저기 정석 씨가 나중에 저한테 네. 아 선물을 줬어요. 아 예,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진짜 나 그 아니 아, 명품 신발을 보내줘가지고. 아니, 아우 이건 뭐 아니, 왜냐면 그래도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이게 뭐 감사해요. 저희 스태프들 너무 좋아서 그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저희들끼리 이렇게 증서를 만들어서 네. 다들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또 좀 보내주셨더라고 네. 저한테. 아. 아 이제 뭐 한편으로는 또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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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럴 일이 아닌데 이게 또 아 이게 조셉 형도 어떻게 아 이게 전 썼어요 솔직히. 아 이거 그러니까 잘했어. 아니 제가 아니 잘했어요. 아니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아, 근데 그 아, 또 배우네. 재석이 형 미담 네.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다. 네. 어쨌든 요 영화가 이게 이제 조정석 씨가 이게 여장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요 모습을 보고 어. 제법 오묘하게 곱다. 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고모 닮았다. 예, 1초 박보영 최강희 같다. 진짜 있어. 아 너무 예, 저도 봤어. 약간 최강희 씨하고 박보영 씨가 여기 있어. 아 좀 어떠셨어요? 이 실제로 보고 나서? 아 저는 약간 좀 민망하고 어색하고 네, 네. 그랬는데. 네. 어느새 머리가 약간 좀 가발 그 쓴 그 머리가 약간 좀 젖은 머리가 그 촬영할 때가 있었어요. 네. 좀 젖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어? 순간 어? 괜찮네? 뭐 약간 저 나름대로 그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예 근데 어울려. 약간 이제 얼굴 상을 봐도 아 사실 네. 뭐 형도 약간 얼굴 예쁘게 생겼어. 예쁘자 맞아. 아, 아,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정석 씨가 아, 좀 어 맞아 맞아 맞아. 역할을 위해서 다이어트 저탄고지로 한 7kg 감량하고. 아, 맞아 맞아 그때는. 자르만 턱선을 위해서 지압과 림프셈 마사지까지. 어, 림프셈 마사지가 뭐예요? 아, 그 여기 귀 밑 있잖아요. 아 여기 예, 여기. 예예 예. 요 라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이렇게 좀 계속 눌러주고. 아,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턱 라인이 좀 싹 나오게 네, 네, 네. 아~ 얼굴에는 막을 근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 제가 그런데 근막을 풀어줘야 주름이 안 생긴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뒤로 네, 뭐, 머리를 뒤로 이거를 이렇게 그치. 해줘야 올라가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주지 않는다고. 맞아요.